28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24시간 밀착 추리기가 서울 가요대상을 하루 앞둔 강원도 태백의 고원체육관. 리허설 현장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여심을 흔드는 영원한 팀남자 김종국이다. 무대도 이쁘고, 예, 오랜만에 시상식 무대였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김종국이 이렇게 열심히 리허설을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사랑하는 후배인 마이티마우스와 합동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배와 함께하는 만큼 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인지 다시 한번 더 리허설을 하자는 김종국. 벌써 15년차 가수가 된 만큼 그만의 무대 노하우가 쌓여있지만 김종국은 언제나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신인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최선을 다한다. 그의 이런 모습은 함께 무대에 선 마이티마우스에게 큰 힘이 되어 더욱 멋진 공연으로 선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후배 중에 마이티마우스도 있잖아요. 같이 예. 공연되는데 네. 예, 그 팀은 보면 어떤지. 아, 그 팀은 왠지 좀 신인상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생에 딱 한 번, 다음 인생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인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18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신인상, 네, 마이티 마우스. 김종국의 간절한 바람대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신인상을 받게 된 마이티 마우스. 하지만 김종국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이티 마우스였죠? 예, 마이티 마우스. 예, 내년에 본상 받아라. 예, 감사합니다. 김종국 또한 올해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은 다른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예, 뭐 음반이 음반 뭐 여러 가지로 다 열심히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했던 김종국과 마이티마우스의 본 공연이 화려하게 시작됐다. 신인상의 영광을 수상한 마이티마우스와 그들의 든든한 형님 김종국이 만나 그야말로 완벽한 무대가 이어지고 그들의 끈끈한 우정만큼 멋진 모습을 선보이며 서울 가요대상의 화려한 스타트를 끊었다. 김종국과의 합동 공연 리허설에 이어 마이티마우스의 단독 공연 리허설이 이어졌는데 앞에 후배님들이 이렇게 날개 달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대성이 욕하는 거 봤고요. 종국이 욕했고 아 인정합니다. 이날 국민 남동생 그룹에 이어 국민 오빠 김장훈의 또 다른 특별 무대 준비가 한창이다. 대한민국 공예계의 큰 형님인 김장훈을 비롯해 가요계 선후배들이 한 무대에서 뜻깊은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종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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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 함께 오른 김종국을 애타게 부르는 김장훈. 대상이 좀 봐. 내가 팍팍 치거나. 종국아. 무대 위 입담꾼답게 재치있는 멘트로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가는 김장훈. 흥에 겨운 다른 가수들도 무대 위에 오르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김장훈의 특별 공연은 그 어떤 특수장치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본 서울 가요대상. 관객과 하나 되어 호흡하는 화려한 무대도 이젠 모두 우리의 가슴 한켠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수